프로 롱보더 같은데 리시도 안 달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주 보통 실력은 아닌 모양입니다. 대단한 기량이 아니면 감히 엄두를 못 내는 노리시 롱보더. 어떨지 모르겠네요. 실력이 좋을 것 같은데. 저 앞에는 서핑 레슨 하는 사람들 3명 있고, 여기는 프로 롱보더. 오, 서핑 레슨 1대1로. 프로 롱보더는 갑니다. 리시도 안 차고. 리시를 안 찬다는 거는 분명히 보드와 서퍼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이 아니면 감히 엄두를 못 내는 퍼포먼스인데. 오, 역시 뭔가 좀 다르네. 타이밍을 보고 있네. 바로 가지 않고. 그러나 역시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대단한 서퍼인데. 자, 오는 거를 보고. 자, 드디어 나갔습니다. 패들아웃 성공. 리시도 없이. 리시도 없이 서핑을 하는 대단한 서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여기는 초보 서퍼들. 어우, 저쪽까지 쭉 가네요. 나는 리시 없이도 서핑을 할 수 있다. 대단한 롱보더. 하나 타는 걸 보자. 어느 정도 잘 타나. 보통 실력은 넘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서핑 잘하는 사람들이 있네. 자, 나간다. 하나? 안 타고. 나머지는 다 숏보더니까 뭐 별스럽지 않은데. 오, 이야. 한 바퀴 돌았어. 아직 저 앉아있네. 숏보더 속에 롱보더가 앉아있네. 프로페셔널 롱보더. 과연 어떻게 퍼포먼스를 할지. 아우, 쟤는 왜 저래. 역시 저러고 떠있기만 한 거 아니야? 서핑은 안 하고.
봐라 저거. 금방 뭐가 날아갔는데. 하나? 합니까? 합니까? 봤습니다. 돌려서. 예후. 아이쿠.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아니, 엄청난 실력인 줄 알았더니 보드만 날려먹고 어쩌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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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쿠. 저기 보드 날아다니는 거 봐. 아주 안 좋은 플레이를 하네요. 저 보드에 사람이 맞으면 어떡하려고. 수영하고 나오네. 안 좋은 플레이를 하다니. 뭔 생각으로 저렇게 타는지 모르겠네. 뭔 생각으로 리시도 안 차고 타요. 민폐다. 진짜 프로인 줄 알았더니. 진짜 프로는 아니고. 어딨어? 아이쿠야. 아주 진하게 한 판 하고 나오네. 거의 10분에 걸쳐서 진하게 한 판 하고 나옵니다. 재미가 좋으시겠네. 대단하다. 보드에 누가 맞든 말든 상관하네. 대단한 서퍼네. 대단한 서퍼. 개념 없는 서퍼인 걸로. 조금 봐요, 조금 봐요, 조금 봐요. 왜 두 사람이 겹쳤어? 어우. 뭐가 휙 지나갔어. 오, 용감하다. 또 들어가. 용감해요. 용감해. 나는 오늘 뽕을 뽑고 말 거야. 이거네. 엄청난 스킬을 가지고 있긴 한 것 같네요. 또 들어간 것부터 들어가는 걸 보니까 뭐 보통 실력은 아닌 모양이네. 네네네네네. 다시 들어가네. 아, 대단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야, 내 실력을 보여주마. 존. 오이쿠. 어디 갔어? 오이. 내 실력을 보여주마. 롱보드는 이렇게 타는 거야. 패들 아웃, 패들 아웃. 점. 밀고 다시 올라가고. 이야, 제대로 잡혔다. 우후. 다시. 점. 아, 이렇게 앉아서. 아, 실력이 확실히 있는 걸로. 점. 앉아서. 발랍네. 보통 실력은 아니네. 우와, 이 파도 어쩔. 점. 롱보드에 아주 프로 롱보드 같네요. 프로 롱보드. 나는 무조건 노리시야.
생각보다 다들 힘들어하네. 내가 하나 타보고 만다 뭐 이런 심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아, 힘이 없어서 안 타는 걸로. 오. 첫 번째 파도는 그냥 보내버렸는데 두 번째 파도는 어쩔 것인가, 잘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쿠, 여기 초보자들. 어휴, 일어나긴 했는데 딱, 오, 일어났다. 어이쿠, 넘어지네. 우리 한번 제대로 타봅시다. 파도 좋아. 기다리는 동안 헛. 아직 안 탔어. 언제 탈까? 12분. 롱 테이크를 찍고 있는데 왜 안 타나 몰라. 혼자서 빠져나가서 할 팀들 하나? 펌핑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드디어 탄다. 드디어 탑니다. 안 타네. 배터리 다 나가겠는데. 안 타면 안 되는데. 하나 타자. 날 더운데. 한다. 드디어 안 타네. 또. 아, 할 줄 알았던. 안 타고. 드디어 할 줄 알았더니 안 타요. 한다? 할까? 한다. 자, 보자. 오랜만인데. 그렇지. 스펙타클하게
에이, 뭐야. 그거 타려고 여태까지 기다렸어? 망했다.